그래, 힘들어서 어미를 팔아먹은 거요.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단 말이요. 딸년한 뒤 엄니란 소리도 못 듣는 여편네라고 손가락질 받았다 이 말이요. 쪽팔려서 고향을 떠나온 거구먼. 쪽팔리게 하는 건 낙인을 찍는 일이에요. 아세요? 뭔 낙인?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 죽겠는데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3년 전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옷장에다 숨겨놓은 돈 잃어버렸다고 난리친 적 있지요? 그날 언니하고 동생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제 가슴에 새겨놓은 좋은 글씨 확인하려고요. 어미, 63이해경. 둘째가 그렇게 다녀가고 나서 이나 살 먹도록 허살았다는 생각에 낯이 뜨거웠다. 온 힘을 다해 살아왔다는 자긍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잠자리에 누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찬바람을 안고 훅 달려들어 얼굴을 할퀴었다. 가슴 한 귀퉁이가 뚝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려왔다. 엊그제가 칠순이었다. 딸만 낳아서 하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위들 손님이 많아 식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객지에서 만나 노인대학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다복한 모습이 보기 좋다며 부러워들 했다. 하지만 딸들이 한복을 맞춰 입고 절을 할 때 내 마음 한구석은 회행했다. 둘째의 빈자리가 컸기 때문이었다. 이런 날 핑계삼아 길을 트고 화풀이를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뭐라고 말 좀 하면 좋겠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어미가 애간장을 태울 걸 뻔히 알면서 오지 않는 둘째가 야속하기만 했다. 그날 저녁 고단에서 일찍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둘째였다. 저예요. 어찌 지냈어? 이게 네 번호요? 대부분 꺼놓아요. 입력하지 마세요. 그려. 잔치는 잘 치루었죠? 네가 빠졌는데 잘 치렀겠냐? 외삼촌들도 다 왔겠네요. 형제들인데 그럼. 외할머니는요? 치매 걸린 양반 구경시킬 일 있냐? 엄마도 참, 내일 들릴게요. 둘째야. 전화가 뚝 끊겼다. 꼬박꼬박 존댓말 하는 것은 여전했다. 다른 딸들과 달리 둘째는 말끝마다 경어를 썼다. 부모에게 말을 높이는 건 나쁜 일이 아닐 텐데 영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거북스럽다. 3년 만에 걸어온 전화를 취조하던 내 대마디 묻고는 끊어버린 둘째가 괘씸했다. 언니나 동생들은 잘 있는지 어미 건강은 어떤지 하는 가족들의 안부가 전혀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말짱하던 애가 갑자기 뭔 바람이 들어 저리 떠도는지 알 수 없다. 그나저나 치매 걸린 그 양반을 왜 들먹여? 이 애미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을 한 게야. 둘째 때문에 그 양반을 떠올린 머릿속이 들쑤셨다. 그 양반은 곧 죽을 것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와랑 마음이 가질 않는다. 생각할수록 도리어 미운 생각만 더 차오른다. 오죽이나 미우면 어머니를 그 양반이라고 부를까. 아득한 지난 얘기지만 내가 도망치듯 시집 온 건 숫제 그 양반 때문이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화투장이나 끼고 살아온 한량이었다. 친정은 몹시 가난했지만 바닷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오는 아버지가 있어 하루 세 끼니는 그럭저럭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갈수록 친정이 가난해진 건 순전히 그 양반 탓이었다. 그날도 집안 건사할 생각은 안 하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대문을 나섰다. 그 양반을 불러세웠다.
나곧 시집 간다니까 그만 싸돌아다니고 살림에 취미 좀 부치란 말이요. 그 양반이 길길이 날 뒤었대. 독한 년, 너 혼자 살살겠다고 시집을 가? 이 육실하려나? 이 살림은 누가 해? 네 동생들은 또 누가 키우고? 생각머리가 좁쌀에 붙은 티만도 못한 년, 의 천하에 몹쓸 년.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기가 막혀 마구사비로 되돌았다. 엄니 자식을 내가 왜 키워?그렇게싸돌아다닐거면서뭐하러생기는족족새끼들을낳아제끼냐고한바탕쏴붙이고나니속이조금후련한것같았다부모한테자식이그러는건아니지싶어어지간하면참으려고했는데잘되지않았다그덕분에혼수는고사하고딸랑몸뚱어리하나로시집을왔다고사까지따라온동생들이눈에밟혀시크한눈에서눈물이뚝뚝떨어졌지만그양반꼴을더는안봐도된다싶으니까발걸음이가벼웠다내친정사리가이랬으니그양반한테종이갈리가만무하다잔치가끝난다음날오겠다는둘째의속내를알수없었다신보가고약스럽다는생각만들어덮고있던이불을박차고앉았다잔치날둘째가안보인다고묻는통에둘러대느라속이다문들었었는데내일온다니유독내속을썩인딸이었다태어날때부터가시를달고나왔는지도모를일이다둘째가태어나던날산파가이런말을했다어미속게나썩이겠어아줌니도참막태어난그새게무슨나이먹은사람이하는말에는연륜이배겨있는법이다산파에게서둘째를빼앗아품속에감추면서톡쏘아붙였다왜그런말을한거요정색을하기는그냥뽀얗다는말이구먼대추나무에걸린열매들이제각각토실토실자라주었는데유독둘째만엇가지로뻗어나갔다어릴적부터한살더어린언니랑차별한다고툭하면대들었다맨날전교1등하는언니를어지간히샘내했다어릴적부터제멋대로더니느닷없이상고를졸업하자마자시집을가겠다는데말릴재간이없었다지아버지가인연을끊자고으름장을놓아도막무가내였다말을들어먹지않아머리를빡빡밀어가둬놓았는데어느날집을뛰쳐나가고말았다그렇게뛰쳐나가한방에딸쌍둥이를낳고그냥저냥살아팔자소가늘려니했다그런데그게아닌모양이었다아예작심을한것같았다절에서심부름이나하고살래요중놈하고눈이라도맞았냐속상해서되는대로쏘아붙였다둘째가대꾸할가치도없다는듯고개를휙돌렸다그서새끼들보고사는거지사계가딱맞게사는부부가어딨어허락하지않으면손가락끼악깨물고죽겠다고집나갈땐언제고이제와서뭐라고내가그놈을오독오독떠듬아이혼서류에도장찍은그놈을사위가바람을피워그런줄알고일장훈계를늘어놓는내말을둘째가막았다그동안저랑사느라고애쓴사람이니욕하지말라며첫단추를잘못끼운제탓이니그만좀하라는것이다조용하게살려고절에들어간다는말같지도않은말을조절거리는둘째에게냅다소리질렀다곧시집가야할쌍둥이들은어쩌고애들이지들걱정말고내인생살라네요40중반에자식내팽개치고절에들어간다니재혼이라면모를까도무지이해가가지않았다아홉딸을키워내면서겪지않은일이었건만이런난감한상황은처음이었다가지많은나무에바람잘날없다더니딱그랬다
유일하게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을 잃었을 때만큼이나 넋이 빠져버렸다. 가을마다 실한 대추서나 숨식을 끊는 대추나무처럼 내 삿에서 열이 나왔다. 24살에 섣다를 본 뒤 43살까지 근 20년 동안 줄줄이 자식을 낳았다. 내리 딸 셋을 낳고 아들을 밀어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런 아들이 첫걸음을 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 홍역이 번졌다. 홍역이 어린 아들과 세 딸을 한꺼번에 덮쳤다. 나는 구대 독자여. 아들 낳을 때까지 자식을 낳겠다고 약조해 줄 수 있어? 선본 자리에서 대뜸 아들을 낳아달라고 채근하던 남편을 떠올리며 딸들은 내쳐놓고 아들만 병원에 데리고 갔다. 불덩이 같은 열로 숨을 모시고 깔딱거리던 아들이 고비를 넘기는가 싶게 방긋방긋 웃었다. 아이를 안고 간만에 깊은 잠에 들었는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눈을 하얗게 까뒤집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부랴부랴 택시를 대절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놈이 그냥 세상을 떠버리고 말았다. 아들을 멍석에 돌돌 말아 선산 기슭에다 묶고 돌아와 보니 죽어도 괜찮다고 윗목에다 밀어놓았던 세 딸이 부드득대며 깨어나고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벽에 걸린 거울을 머리로 와상창 깨버렸다. 질펀하게 늘린 유리조각 위를 대굴대굴 굴렀다. 그러고도 아들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몬 죄인이 되어 시퍼렇게 멍든 가슴으로 자식을 낳고 또 낳다 보니 아홉 달을 두게 된 것이다. 그때의 상처는 세월에 닳고 무뎌져 희미해진 반면 까닭을 모르는 둘째일은 허망하기만 했다. 그렇게 선언을 한 둘째는 나뿐만 아니라 제 자매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둘째를 따라 쌍둥이들마저 외가에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다. 둘째가 꿈에 보이거나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손녀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잘 있다는 말만 짧게 전할 뿐이었다. 내 고의 날짜를 쌍둥이에게 알린 것은 이런 날이라도 얼굴을 보이며 끈을 놓고 싶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하지만 쌍둥이들은 내 잔치에 오지 않았다. 못 오면 핑계라도 댈 법한데 전화 한 통 없었다. 잔치를 치르느라 고단한데 잠이 오지 않았다. 괜스레 지난 일들만 떠올랐다. 나이를 먹으면 흘러온 세월 속에 산다는 말이 맞는가 보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키우다 보니 눈이 끈적거리고 몸은 천근인데도 정신은 대꼬챙이처럼 뻗어나갔다. 침대맡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다. 큰 동생이 볼멘 소리로 말했다.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에 웬일이래요? 내가 모실 그 양반을 대신 모시기라도 하는 듯 생색내는 말투였다. 그냥 계좌로 돈을 붙이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 양반 때문에 동생 부부가 자주 싸우는 모양이지만 달리 방도가 없다. 형제들은 아파트에 신간 편히 사는 내가 그 양반을 모셨으면 하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기름 바른 머리를 곱게 빗어 쪽을 지고 양산을 받쳐들고 사뿐사뿐 걷던 젊었을 때 그 양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술에 작취해서 뒷간에다 토하고 마당에다 토하는 그 양반의 등을 토닥여주던 친정아버지마저 미웠다. 아버지가 호되게 면박을 주던가 머리끄덩이를 확 휘어잡고 정신머리 돌아올 때까지 조리돌림을 했어야 하는데 부르장 머리를 잘못 들였다.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동생 부부가 그 양반한테 못해도 나무랄 수도 없다. 지들끼리 만나 가성을 일구고 사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었다.
하지만 말을 참아서 그렇지 나도 사는 게 버거워 진정을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양말만 빨아도 하루에 스무 켤레 이상을 빨아야 하는 일상에서 잠 한 번 죽은 듯이 자보는 게 소원이었던 나였다. 지금도 연장선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 딸들이 출가해서 각각 배우자와 자식 둘을 추가한 지금 내가 퍼뜨린 식구가 27명이나 되고 보니 다른 데에 눈 돌릴 겨를이 없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서 그런지 입이 껄끄러웠다. 둘째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침 겸 점심을 같이 먹을 요량이었다. 둘째가 좋아하는 떡갈비를 만들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도어락 비디오 폰에 둘째가 보였다.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애미 집인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않고서 잊어버린 게야? 딸들이나 사위 그리고 손자들 모두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집 드나들 듯 하는데 둘째는 그러지 않았다. 제 살림살이를 하듯 청소기를 돌리고 냉장고를 정리하는 다른 딸들과 달리 어쩌다 집에 와서도 손님처럼 굴다 갔다. 음식을 차려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않았다. 워낙이 무뚝뚝해서 그런가 보다 넘겼는데 갈수록 더 남같이 굴었다. 둘째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화초가 예쁘게 자라네요. 반가운 김에 말을 읽고 둘째를 보았다. 살이 오른 얼굴이 뽀얗다. 통통해진 얼굴에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둘째가 입고 있는 보살복과 머리에 쓴 털모자를 보자 빈정이 확 상했다. 중이라도 된 거요? 뭐요? 둘째가 피식 웃었다. 거긴 조용하디? 사람 사는 곳이 다 같지요 뭐. 대체 왜 그러고 살아? 외할머니 아직도 엄마 못 알아봐요? 둘째가 그 양반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리고는 화초의 고개를 받고 냄새를 맡았다. 사실 그 양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 부쩍 내 이름을 들먹인다기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회 꼬부라져서 채머리를 흔들며 누구요? 라고 물었다. 그 양반은 한시도 가만 있지 않고 머리를 흔들어 댔다. 막 살아온 죄다 싶어 상대도 않고 동생댁을 바라보았다. 동생댁이 눈을 흘기며 대놓고 그 양반을 꼬나보고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양반은 내가 사들고 간 사과를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 입안에다 쑤셔 넣었다. 만나 죽겠다는 듯 쩝쩝대는 그 양반을 콱 쥐어받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 사과 한 개를 후딱 먹어치운 그 양반이 바싹 쪼그려 앉더니 머리가닥을 베베 꼬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나를 올려다 보았다. 고향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미친년이 있는데 하는 짓거리가 똑같았다. 불현듯 그 양반 서슬퍼렸던 옛일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실컷 퍼붓고 시집을 와서 첫 아이를 가졌을 때였다. 그 양반도 아이를 가졌다고 했다. 쉰 밑자리였던 그 양반이 노산으로 어렵사리 아들을 낳았다. 딸과 동갑내기 동생을 둔 셈이었다. 그런데 노산이다 보니 저지 받을 수밖에. 어느 날 그 양반이 강부의 아들을 싸가지고 와서 내 앞에 쓱 들이밀었다. 젖동량을 온 것이다. 그 시절은 먹을 게 귀해서 나도 새끼에게 줄 젖이 부족해 동생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나는 그 양반이 싸가지고 온 동생을 저만치 밀쳐두고 딸부터 젖을 물렸다. 그 양반이 냉큼 일어나더니 병력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허이구 지독한 년 내 깎으시 그래 맞이요? 그 양반이 모눈을 뜨고 핑 돌아서서 가더니 그 뒤로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 그렇게 인연이 끊긴 뒤 친정에 큰일이 생기면 돈품만 얼마씩 보내곤 했다.
간간이 동생들한테 그 양반 소식을 듣곤 했지만 근성으로 듣고 흘려버렸다. 그러다가 침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더니만 그렇게 변해 있었다. 어쩌다 한참씩 정신이 들 때도 있다는데 내가 갈 적마다 온정신일 때는 없었다. 나물 한 가닥을 집어 깨시락거리며 밥을 먹고 있는 둘째를 물끄러미 보았다. 가운데 차려놓은 떡갈비는 손도 대지 않았다. 보란 듯이 떡갈비를 손으로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둘째가 떡갈비 접시를 내 앞으로 밀었다. 고개를 숙인 채 밥알을 세고 있는 둘째에게 쏘아 붙였다. 너 먹으라고 만든 거요. 저 안 좋아해요 떡갈비. 말문이 턱 막혔다. 왜 둘째가 떡갈비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여성을 졸업하고 곧바로 시집을 가서 쭉 떨어져 살았던 둘째였다. 시집 가기 전 둘째를 떠올려 보았다. 우렁이를 구워 먹는다고 집에 불을 내 조주검이 되도록 때렸던 일, 지지리도 공부를 못해 여상이라도 가라고 쥐어박았던 일, 여상을 다니는 주제에 연애질이나 한다고 비웃었던 일, 쌍둥이를 낳은 지 3년 만에 면사포를 씌워준 일만 생각나고 다른 기억은 없었다. 워낙 어릴 적부터 집에 취미를 못 붙이고 밖으로만 나돌아서 그런지도 몰랐다. 모자를 쓰고 제 앞에 놓인 콩나물만 집어먹는 둘째에게 말했다. 집안에서는 모자 좀 벗어라. 머리가 눌려서 벗으면 이상해요. 쌍둥이는 잘 살고 있다든. 떡갈비 식겠어요. 어서 드시고 풍물이 산소에나 같이 가요. 나는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았던 둘째가 고단한지 얕은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수시로 드나드는 사위들 주려고 얼려놓았던 삼겹살을 꺼냈다. 생전에 영감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라 몇 점 구워서 상에 올리고 나머지는 소풍 나온 것처럼 구워 먹으려고 가져가는 삼겹살이다. 청아 한 병과 부탄가스를 신문지에 돌돌 말아 그 사이에 삼겹살 뭉치를 놓았다. 잠든 둘째가 깰까 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새 깨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챙기고 보니 진보따리가 네 개나 되었다. 가벼운 보따리 두 개를 둘째에게 맡기고 도로로 나가니 찬바람이 콧속을 파고들었다. 영감을 묻던 날도 추위가 대단했었다. 그때 산일하던 사람들이 그랬다. 아따 살아생전에 망자가 독했나 보다고. 바람은 불어대는데 기다리는 택시는 쉽게 오지 않았다. 금세 영감이 누워있는 공원 묘지에 도착했다. 시끄러운 걸 끔찍히 싫어한 영감을 하필 군부대 사격장 옆에 모시고 말았다. 자식들이 발복하는 명당 자리라 해서 그깟 죽은 몸뚱어리 시끄러우면 좀 어떠랴 싶어 결정했다. 영감은 살아생전에 목리를 많이도 부렸다. 귀한 아들을 내가 죽인 양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 대를 잇지 못하는 딸들에게 필요없는 물건이라며 족보를 갈기갈기 찢어 아궁이 불쏘시개로 썼다. 나머지 좋은 일만 시킬 딸들을 가르쳐 무얼 하냐고 공장이나 보내라고 했다. 그러더니 나이가 들자 포기를 했는지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 숫제 입을 봉해버렸다. 무더니도 내 가슴에 원한만 심어주고 떠나간 영감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영감 산소를 보고 있었다. 둘째가 자리를 깔고 상석에다 장만한 음식을 차렸다.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려던 둘째가 갑자기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나? 어째 불 붙이는 폼이 설지가 않았다. 나를 의식하지 않은 채 둘째가 제 아비에게 큰 절을 올렸다. 아빠, 저 왔어요. 내일 모레면 50살이 되는 둘째가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보면
제 아비한테 서운한 감정이 없는 모양이다. 사실 고추를 달고 나오지 않았다고 구박을 받았던 아홉 달 모두 영감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럴 사연이 있었다. 도망치듯 결혼한 둘째가 집에 다니러 왔을 때 일이다. 딸 쌍둥이를 낳은 둘째에게 결혼식을 올려줄 요량으로 불렀던 길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친정을 찾은 둘째가 아비한테 큰절을 올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깜냥엔 시집가서 애까지 낳았으니 어른스럽게 행동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영감이 느닷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다. 그냥 아빠라고 불러라.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버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더러운 영감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런 걸 보면 아들이 아니라 구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영감 속마음은 딸들을 많이 사랑했나 보았다. 제 아비 묘지 위의 잔설을 드러낸 둘째가 빈잔에 술을 따라 옆 묘지에다 흩뿌렸다. 주변의 이름 모를 산소에다 술과 음식을 고스레로 뿌린 둘째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둘째가 빈잔에 술을 따라 입안에 털어넣었다. 바닥에 있는 빈잔을 집어들고 내가 말했다. 나도 한 잔 마시자. 둘째가 두 손으로 술을 따랐다. 술을 한 입에 탁 털어넣고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울컥 감춰놓았던 서름이 솟아났다. 대체 왜 그래? 너만 유달리? 대꾸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둘째 눈이 젖어들었다. 저도 쌍둥이를 키워보았으니 어미 마음을 알 것이다. 둘째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기 좀 봐요. 먼 산 바라기를 하고 있던 둘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참새들이 우르르 튀어오르고 있었다. 어떤 놈이 어미 같아요? 몸집이 다 같은데 어찌하러? 저기 제일 나중에 날아오른 놈이 어미 참새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어미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맨 나중에 날아간 참새가 어미가 아닐지라도 맞는 유추였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노라는 들소를 본 적이 있었다. 노떼가 강물을 건너고 있었는데 어미 누가 맨 뒤에 쳐서 새끼들이 건너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새끼들이 무사히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어미 누가 강을 건너다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이었다. 그때 나는 그 양반을 떠올리며 짐승도 저러는데 싶어 혀를 찼던 기억이 있다. 둘째가 피식 웃으며 말을 내놓았다. 언니는 잘 있대요? 아침마다 무난 인사한단다. 좀 닮아보아. 언니와 저는 다르시오? 뭔 말이요? 떡갈비,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엄마한테서 도망치려고 결혼을 선택할 리가 없지요? 뭐요? 둘째가 더는 말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다물고는 고개를 돌렸다. 자꾸 눈 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것을 보니 우는 것 같았다. 둘째의 말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나한테서 도망치기 위해 결혼을 했다고? 어이가 없이 말문이 턱 막혔다. 윙윙대던 바람이 더 거세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자라났다. 마른 세수를 하듯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주섬주섬 짐을 싸는 둘째에게 할 말을 잃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이 속절없이 푸르러 그냥 공원 묘지 언덕 위만 멀거니 바라보았다. 산소에 올 때보다 가벼워진 보따리를 들고 앞장서는 둘째를 따라 나섰다. 몇 걸음을 떼던 둘째가 돌아서더니 내 손에서 보따리를 빼앗아 갔다. 이왕 어미 생각을 해서 짐을 들어줄 요량이면 이리 주세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면 좀 좋을까. 어찌 그리 밉상인지. 나는 꼬일대로 꼬인 둘째의 뒤통수를 쥐어박는 신용을 했다.
그래도 미운 건 순간이고 몸피가 넉넉한 나와 달리 아비 몸매를 닮은 둘째의 가녀린 뒤태가 측은하기만 했다. 얼었던 땅이 녹아 질척거리는 산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는 둘째의 어깨가 처져 보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둘째를 서운하게 했던 일은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그때 일이 서운한 것인가? 둘째가 결혼하겠다는 그놈을 만나지 못하게 하느라 머리를 박박 밀어 가둬놓은 적이 있었다. 감시하는 제 언니가 잠든 틈을 타 도망친 둘째를 버스 정류장에서 붙잡았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둘째에게 고함을 꾀익 질렀다. 똥 너 같은 딸 낳아서 속 썩여보아. 그때야 이 어미 심정을 알 것이구먼. 그런 말은 큰 뜻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냥 속상해서 쏘아 붙이는 말이다. 나도 들었고 세상의 어미들이 말 안 듣는 딸들에게 별 뜻 없이 내뱉는 말이다. 둘째 저도 쌍둥이를 키우다 무심결에 했을지도 모르는 말이다. 그 말 때문에 서운하다면 둘째는 아직 어미가 되지 못한 것이리라. 둘째도 말이었고 나도 말없이 큰 길가로 나갔다. 편도 3차선 도로에는 차들이 속력을 내서 달리고 있었다. 빈 택시가 뜸한 동네였다. 둘째가 무조건 손을 들어 택시를 잡고 있었다. 한참 뒤에 저쪽에서 주황색 택시 하나가 깜빡이를 켜고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멈추자 둘째와 나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둘째가 건넨 메모지를 보고 택시기사가 곧장 출발했다. 계속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둘째를 힐끗힐끗 돌아보았지만 매성한 둘째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택시가 멈추자 둘째가 택시비를 내고 먼저 내렸다. 멍한 채로 둘째 뒤를 따라갔다. 가슴이 답답해서 앞자락을 풀어헤치고 걸었다. 쌩쌩 부는 바람에도 춥기는 그냥 속에서 불이 났다. 생각 없이 걷다 보니 동네가 낯익어 나는 버럭 화를 내고야 말았다. 여기는 왜 온 거요? 할머니 좀 뵙고 가려고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노인네 보아서 뭐해? 엄마만 못 알아봐요 할머니. 둘째가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다. 동생 댁이 문을 열며 둘째 손을 덥석 잡았다. 추우니까 어서 들어가. 숙모 갑자기 오느라 빈손으로 왔어요. 저번에 보내준 과일도 아직 많아. 동생 댁이 둘째 손을 잡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무뚝뚝하기만 하던 동생 댁이나 둘째나 딴 사람 같았다. 나는 얼른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현관 앞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동생 댁이 쟁반에 주스를 받쳐들고 둘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파에 궁둥이를 걸치고 앉았다. 그 양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누여? 우리 강아지 몸은 괜찮은 거요? 어, 괜찮아. 둘째와 그 양반이 나누는 얘기 소리가 참으로 다정했다. 그 양반에게 저리 살가운 구석이 있었나. 그 양반 말소리가 또 들려왔다. 먹을 거 그만 보내. 택배비도 만만찮을 텐데 그년 좁은 속에서 어찌 이래 속 넓은 것이 나왔을꼬? 육실할련. 할머니, 그려. 내 강아지. 니 어민 어릴 적부터 지 뜻에 안 맞으면 수제 입을 봉해버리니 어려워서 말을 못 그렸구먼. 인성머리라곤 티끌만지도 없는 년이야. 참아 할머니, 할머니는 엄마잖아. 내게도 안 하는 둘째의 반말이 정겹게만 들렸다. 그 양반한테 하는 둘째의 반말이 너무나도 친근해서 정이 뚝뚝 묻어났다. 그 양반이 말했다. 범이 물어갈 소리. 그년한테 엄밀한 소리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았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먼. 그 양반 코 푸는 소리가 들렸다.
무엇 때문에 동네 여편네들 모아놓고 내 흉을 그렇게 보았는지 드러나보고 싶다니께. 절로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너는 못 듣겠어서 그 양반 방으로 냉큼 들어갔다. 그 양반이 놀란 눈으로 나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는지 몰라. 오라비 죽고 날마다 술에 작취해서 싸돌아다녔지. 그 살림을 내가 7살 때부터 도맡아서 했어. 조망만한 손이 부르터서 남생이 등짝마냥 쩍쩍 갈라져 핏물이 나도 그냥 참았다고. 팔자가 참 더럽구나. 그리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구먼. 오죽하면 동생들이 지들 어미인양 나를 졸졸 따라다녔을까. 아직 배냇짓을 하는 어린 동생을 안고 엄니를 찾아다니다가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젖을 물린 적이 수두룩하다고. 그런데 왜 미워했는지 드러나 보고 싶다고? 더 말해줄까? 그 양반이 복받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래, 힘들어서 어미를 팔아먹은 거요?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단 말이요. 딸려난 뒤 엄니란 소리도 못 듣는 여편네라고 손가락질 받았다 이 말이요. 쪽팔려서 고향을 떠나온 거구먼. 그 양반이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둘째가 그 양반 대그리를 자청하고 나섰다. 쪽팔리게 하는 건 낙인을 찍는 일이에요. 아세요? 뭔 낙인?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 죽겠는데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알아듣기 쉽게 말해봐. 3년 전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옷장에다 숨겨놓은 돈 잃어버렸다고 난리 친적 있지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날 언니하고 동생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제 가슴에 새겨놓은 좋은 글씨 확인하려고요. 좋은 글씨가 뭐요?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도둑년을 감시하는 그 집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나한테서 도망치려고 결혼을 했다는 거요? 네. 둘째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던 그 양반이 벌떡 일어섰다. 자식이 왜 절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년. 나를 쏘아보며 말하는 그 양반의 입을 둘째가 틀어막았다. 뭔 말이요? 입에서 둘째의 손을 떼려고 그 양반이 몸을 버둥거렸다. 동생댁이 들어오면서 말했다. 쌍둥이 엄마 절에서 요양 중이에요. 뭐? 재작년 가을에 자궁암 수술 받았어요. 둘째를 돌려 세우며 모자를 벗겼다. 머리가 민둥산이었다. 주세요, 제 모자. 둘째가 한자 한자 뚝뚝 끊어지게 말을 했다. 내가 모자를 씌워주려고 하자. 둘째가 모자를 낚아채어 제 민둥산 머리를 감추었다. 나는 냅다 소리 질렀다. 이 꼴이 된걸왜 나만 몰라? 왜? 둘째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걱정 마요. 저 쌍둥이들 놓고 못 죽으니까. 꼬박꼬박 존대를 하는 푸석하고 창백한 둘째를 바라보았다. 나는 꺾이려는 무릎에 힘을 주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양반이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발을 버둥대며 울었다. 둘째가 눈물을 닦아주며 그 양반을 안았다. 그 양반이 둘째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 양반이 흘린 눈물을 말없이 닦아주는 둘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나브로 그 양반 울음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내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를 토닥이듯 그 양반 등을 쓸어내리는 둘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몸을 움찔하던 둘째가 제 어깨에 올려진 내 손을 가만히 떼어냈다. 나는 그 양반의 침으로 얼룩져가는 둘째 옷자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